더 하기 원하는데요. 정말 이때는 아직 안 일어난 친구들도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저희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박수 치면서 찬양할게요.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하느니가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하고 찬양 가사처럼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이를 우리가 찬양할 수 있게 하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민성 전도사님 가운데 모든 영과 육의 방해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1년이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바로 여러분, 내가 복음의 주인공인 것을 믿습니다.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될 것을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한번 이렇게 가슴을 탁탁 치면서 축복하면서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복음의 용사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복음의 용사다. 아멘. 오늘 뒤에 제목 한번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2021년 우리 JTS 중동부 주제 말씀입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라 입니다. 제가 복음을 위해 하면 여러분들이 살라 하는 겁니다. 너무 짧나요? 그럼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복음을 위해 살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하나 둘 셋, 복음을 위해 살라.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복음을 위해 살라 1편.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전도사님이 너무 감동한 나머지 복음을 복음이라고 했네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처음으로 1학년들이 올라왔습니다. 야, 6년 정도 생활해 보니까 내가 너무나 형편없는 경우들이 많았죠. 야,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나는 참 감정적으로도 약한 데도 많고, 신체적으로나 또 태생적으로 이런 조건들이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참 미천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봐도 그렇고, 나의 성적들을 봐도 그렇고, 모든 면에 있어서 야, 내 자신이 왜 이렇게 부족할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2021년이 되면 나를 좀 새롭게 해봐야 되겠다. 나는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갖춰봐야 되겠다. 그러면 내 인생이 새롭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근데 이게 미스테이크라는 것이죠. 어느 날 가게에 딱 가봤더니 조그만한 병이 있는데 굉장히 못생긴 병이었어요. 근데 조그맣고 한 이만하나? 다른 병들은 막 술 담고 이런 병들은 크잖아요. 막걸리, 소주 막 이런 병들은, 양주 이런 병들은 사람들을 병들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엄청 멋진 병에 담겨 있어요. 그런데 그 가게 가봤더니 조그만한 병이 있는데 별로 생긴 것도 잘 생기지 않았습니다. 울퉁불퉁하고 너무 작아요. 이게 뭔가 해서 뚜껑을 딱 열어봤더니 뭐였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향기가 얼마나 진동하는지 그게 향수병이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병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스테이크를 하는 경우는, 우리가 실수하는 많은 경우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내 병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피부도 안 좋고 잘생기지도 않았고 전도사님처럼 눈도 작고 말도 천천히 하고 우리 부모님의 환경이나 조건들 보니까 우리 가정이 그렇게 좋은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나는 별 볼일 없는 사람이다. 내가 조금 별 볼일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뭔가 이 세상이 요구하는 이런 스펙들과 좋은 것들을 많이 갖춰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노력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중요할까요? 내 안에 가장 중요한 핵심, 이 향기보다 더 진하고 강력한 예수님이 그 안에 없는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음은 무엇인가? 바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모습, 어떤 것,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1년에는 나의 외적인 조건들이나 나의 환경들이나 이런 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정말 가장 소중한, 가장 진한 생명의 향기를 나타내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려고 여러분들이 작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할 때 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담고 있는 그 대상, 그 그릇이 엄청나게 크고 엄청나게 화려하고 엄청나게 많은 이런 화려한 것이 아니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보기를 원하는 것은 복음이 있는 그릇, 그 한 사람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한 사람, 정말 이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셨을 때, 자기 안에 모셨을 때 이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계를 변화시키고 놀라운 일들을 하셨거든요. 우리는 항상 자기 자신을 생각을 할 때 이런 생각을 해요. 나 한 사람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나 너무 작다. 한 사람 너무 미천하다. 나를 보니까 너무 먼지 같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친구들이나 이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 또 이 세상의 이 시대를 보면 너무너무나 화려한 스펙이나 좋은 것들이나 놀라운 것들을 요구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것에 비하면 나는 너무 미천하고 부족하죠. 아, 나는 왜 이렇게 작고 나는 왜 이렇게 미천할까? 내가 이렇게 작은데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죠.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전혀 다른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때 먼저 한 사람을 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가장 미천해 보이고 지금까지 실패하고 좋은 것이 없는 나의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한 사람의 관심을 가지시는, 그 한 사람을 택하시는 그 하나님의 택함을 받으면 여러분은 놀라운 사람이 됩니다. 근데 왜 한 사람이 중요한지 아세요? 그것은 그 사람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그 사람 안에 어떤 것을 담고 있는지,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크고 화려한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 안에 무엇을 담을 수 있는지,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가 그 사람을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작은 것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부족해 보이는 것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가를 발휘하는 것은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보면요, 오늘 이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음은 무엇인가? 이 복음은 무엇인가? 오늘 이 복음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내 안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강력한 복음입니다. 하나님은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이세요. 기적을 행하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이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정말 투박해 보이고 미천해 보이는 가장 작은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 모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천명이 있고 만명이 있지만 그 안에 이 복음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화려한 놀라운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정말 안고 없는 찐빵, 여러분 없는 JTS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비록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정말 작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는 사람은 정말 강력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밖을 보면 넓은 땅이 보이잖아요. 넓은 땅이 보이는데 그 땅에 아무리 그 땅이 넓어도 그게 씨앗이 심겨지지 않으면 시절이 지나고 때가 지나고 다음 봄이 되어도 그곳에는 나무나 이렇게 싹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거기에 씨앗이 심겨져 있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 씨앗은 왜 중요한가?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땅이 넓어도 그 씨앗이 죽어 있거나 그 씨앗에 생명이 없는 이런 씨앗은요, 아무리 기다려도 거기에서 싹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부족해 보일지라도 그 한 알의 씨앗을 딱 심겨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씨앗은요, 반드시 봄이 되면 싹이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화려한 스펙과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 안에는 이것이 없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 뭐가 있었냐? 생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이 이 어둠을 밝히는 강력한 빛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내가 믿겨지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나 같은 사람에게 무슨,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볼품없는 내 모습이 무슨 생명을 바래?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을 봤던 관점이에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를 볼 때마다 계속 그렇게 비하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릴 때 그것에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생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생명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빛이 그 안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기쁩니까? 무엇 때문에 소망이 있고 무엇 때문에 즐겁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담대해집니까? 여러분 반대로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무엇 때문에 힘이 없으며 슬프며 우울하며 무엇 때문에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복음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속아왔던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나의 외적인 조건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내 안에 복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로 결정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한번 축복을 해봅시다. 나는 복음의 씨앗을 가지고 있다. 나는 복음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나를 업신여기지 않겠습니다. 나는 소중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바울이라는 사람, 이 한 사람은요, 정말 정말 특별한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볼 때 항상 자랑했습니다. 왜냐하면 태생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은 너무너무나 명석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말하면 정말 좋은 인류대학 같은데 좋은 교수님 밑에서 이 촉망받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얼마나 자기 자랑거리가 이 확실하기 때문에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업신여겼습니다. 예수님 자체를 굉장히 업신여겼어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아니 이런 부끄러운 것을 봤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핍박하고 예수님을 함부로 여기고 정말 이렇게 벌레처럼 이렇게 봤습니다. 이 사람은 한 가지 확신을 가지고 있었죠. 내가 가장 위대한 이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야, 저 쓰레기 같은 정말 도움되지 않는 저 부끄러운 것들을 왜 저렇게 믿고 있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항상 업신여겼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그날도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이라는 그 곳을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 사람에게 딱 찾아오셨는데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것들을 자랑하고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전에 자기가 믿었던 것을 가장 존귀한 자랑거리로 여겼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이 영적인 눈이 열려보니까 자기가 가장 업신여기고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업신여겼던 이 예수님이 너무너무나 존귀한 자기가 평생을 다해서 모았던 수고했던 이 자랑거리들을 일순간에 다 버리고 그것과 바꾸고도 이 부족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말합니다. 알고 봤더니 자기가 업신여겼던 그 예수님은 가장 존귀한 보배였던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이 세상이 가르쳐주는 거짓말은 뭐냐 하면 가장 존귀한 예수님을 계속해서 버리게 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변화는 언제 일어날까요? 우리의 새로운 변화는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이 세상이 버린, 내 자신도 버린 그 예수님을 가장 존귀한 복음으로 내 안에 모셔드릴 때 그때서야 비로소 내 삶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2021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너는 새롭게 되기 위해서 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갖춰야 된다. 벌써부터 학원 스케줄 꽉 짜놓고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물론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내 안에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하여는 집중하지 않아요. 이분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시고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 바꾸면서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될 나의 가장 소중한 보배. 이것이 되지 않을 때는 여러분들은 약해진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시대에 다가오는 이 방해들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부족해도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는 곳에는 생명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두 번째로는 그래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바울이요, 자기가 가장 업신여겼던 이 복음을 말할 때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옛날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이 자랑거리를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이것이 배설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냄새나는 배설물 가까이 하고 싶지 않죠. 바울이 옛날에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배설물처럼 생각했어요. 냄새나고 부끄럽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데 정말 세상이 자랑하기 좋은, 세상에서 자랑하기 좋은 이 세상의 스펙들은 냄새도 나지 않고 자기 삶을 윤택하게 하고 고상하게 만드는 걸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야, 이렇게 쓰레기 냄새나는 더러운 것들을 내가 자랑 삼아서 내가 이것을 가까이 내 삶에 가까이 가지고 있었구나. 이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았구나. 이것이 너무너무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져야 할 이 고백은 나는 주님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야, 그러면 저 사람 안에는 야, 저 친구는 정말 가장 존귀한 예수님을 만났구나. 가장 존귀한 예수님을 알구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새 일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모셔드린 것이 굉장히 부끄럽습니까? 학교에서 친구들끼리 웅성웅성하고 모여있는데 그곳에 갔더니 막 예수님 욕하기도 합니다. 아, 예수님 믿는 사람들 왜 그래? 또 저 친구는 보니까 밥 먹을 때마다 기도라는 걸 하는데 야, 밥 먹을 때 꼭 기도를 해야 되냐, 재수없게. 그런 말 들으면 왠지 움츠려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굉장히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많습니까? 왜 부끄럽습니까? 참 이상하죠. 이 가장 존귀한 보배인데 참 신기하게 세상은 이 가장 존귀한 보배를 부끄럽게 여겨요. 오늘 이 부끄럽다라는 것은 뭐냐면 수치스러운 걸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떤 것이 수치스러운 거예요? 정말 어떤 저기 강남에 엄청 갑부집의 아들이 있다고 합시다. 한 뭐 중학교 1학년 된 엄청 갑부집. 항상 그 친구는 유명 메이크로 딱 장식을 합니다. 모든 옷도 유명 메이크. 아다다스, 나이카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유명 메이크를 막 신고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모든 친구들이 몇월 며칠 날 같이 모이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정말 메이크도 없고 엄청 그 다 흐러떨어진 이름도 없는 그런 신발이나 옷이나 그런 걸 딱 신고 갔다고 합시다. 만약에 그 사람이 옛날부터 그랬다라고 하면 좀 부끄럽기가 덜 했겠죠. 근데 모든 친구들이 딱 보니까 어우, 다 보이는 거잖아요. 스스로 생각하기를 부끄럽게 여기는 거예요. 왜 부끄럽게 여길까요? 나는 이럴 사람이 아닌데,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데 내가 이런 그 볼품없는 옷을 입고 와야 될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내가 이런 볼품없는 것을 입고 와서 이렇게 수치를 당할까? 여러분, 그럴 때 느끼는 감정이 부끄러운 거거든요. 수치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그러신 분일까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부끄러우신 가치 없는 분이실까요? 반대로 예수님에 비하여 여러분들이 그렇게 탁월하신 분입니까? 예수님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놀라운 자랑거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반대죠.
나 자신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항상 나 자신에 대하여 고백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죄를 질까? 나는 잘하는 게 없을까? 자기 자신도 자기를 부끄럽게 여기잖아요. 자기 자신도 자기를 수치스럽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어떤 신보다 강력하며 이 세상을 통치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말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이 뭐라고 계속 말합니까? 내 안에 그 예수님 때문에 부끄럽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수치스럽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말입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실패하고 자격이 없어서 나 자신도 그거를 보면서 나를 싫어할 때가 많고 실패할 때마다 나를 그 경멸할 때가 많은 나인데 그런 볼품없는 통 안에 볼품없는 내 안에 나라는 그런 안에 예수님 가장 존귀하신 예수님이 와 계신 거거든요. 이것이 부끄러워할 일입니까? 절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자랑거리입니다. 이 세상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럽게 여기는 줄 아세요? 세상은 항상 우리를 향하여서 너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품고 있기 때문에 넌 참 부끄럽구나. 야, 이 많은 사람 앞에 너가 예수님을 믿냐? 야, 너 안에 너는 뭐가 있길래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가냐? 끊임없이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너무너무나 부끄러운 자인 것처럼 말합니다. 속이는 거죠. 이 세상에 예수님을 유일하게 부끄럽게 여기는 자는 사탄마귀입니다. 근데 그 사탄마귀가 왜 우리에게 계속 예수님을 부끄럽게 여길까요? 여기게 할까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이 존귀한 보배이신 예수님은 마귀의 권세를 멸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게 하는 그 마귀가요, 우리가 만약 가장 존귀한 보배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계속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 그것을 자랑으로 삼을 때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이 마귀의 권세를 멸하는 승리를 준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장 존귀한 그 보배를 부끄럽게 여기게 하는 거예요. 정말 어느 적국이 스파이를 보냅니다. 우리나라에 강력한 무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적들의 스파이가 어떻게 말할까요? 이 강력한 무기를 그 나라에 이렇게 터뜨리면 그 적국이 완전히 패망하고 질 것을 알기 때문에 속이는 겁니다. 어떻게 속일까요? 야, 너 그 무기를 가지고 있냐? 야, 그거 그 쓰레기 같은 걸 가지고 있냐? 네 바보가.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놀랍게도 세상의 사람들은 안 속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보 멍청입니까? 신기하게 그것을 속는다. 그것에 속는다니까요. 그 말을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부끄럽게 여기면 어떻게 합니까?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이 그것을 가까이 하지 않죠. 내가 우리 어머니가 엄청 부끄럽습니다. 내가 우리 어머니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참 부끄럽습니다. 이러면 뭔지 모르게 먼 발치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정말 정말 자랑스럽고 사랑스럽고 하면 엄마한테 딱 달라붙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우리가 부끄럽게 여기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데 가까이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멀리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가장 능력이 많으시고 존귀하신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만은 이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복음이신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나에게 능력이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은 내 안에 어떻게 찾아오실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능력이나 자질이나 이런 걸 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않으세요. 내 믿음을 보시고 내 안에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올 한 해 제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제 안에 제가 탁월한 것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를 보니까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여전히 나는 넘어지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나를 볼 때는 이 투박해 보이는 이런 거를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문제가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릴 때 그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에게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요 질그릇과 같이 투박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이 예수님을 우리 2021년도에는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세요.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세일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 왜 복음 한 사람을 찾으시는지, 그 복음이 담길 한 사람을 찾으시는지를 보았습니다. 전도사님이 다음 2탄으로는 하나님이 그 복음이 심겨진 사람을 통하여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